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뉴스를 외국어 자막으로 소개하는 뉴스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농촌 들녘에서는 마늘 수확이 한창인데요.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는데 도내 농가에서는 수확량마저도 줄어 한숨 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도내에서는 마늘이 가장 많이 재배되는 완주군 화산면 일대 누렇게 익어간 마늘 수확이 한창입니다. 마늘은 보통 5월 하순부터 시작해 열흘 정도 수확하는데 올해는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마늘 수확 기계가 땅속을 헤집어 놓으면 손으로 한 다발씩 묶어서 내놓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가격이 크게 떨어져 농민들의 얼굴에는 수확의 기쁨보다는 수심만 가득 찼습니다. 생마늘의 경우 킬로그램당 2,200원 정도가 생산 원가인데 올해는 1,400원에서 1,500원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1년 적자를 하면 3년을 농사를 쳐야 복구가 돼요. 근데 3년 연속 이렇게 그 안 좋은 어떤 흐름이라면 도산이에요, 이건. 가격 폭락의 가장 큰 이유는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15%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 전북 지역은 병해를 입었지만 다른 지역의 마늘 주산지에 작황이 좋아서 수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도내 농민들은 수확량 감소에 가격 폭락이라는 이중구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도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 급식 문제가 줄었고 그다음에 단체 회식이랄지 관광에서 그 식당 큰 대형 식당에서 소비되는 그런 양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마늘이 과잉 생산되자 정부는 수급 조절을 위해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수급 대책으로 최소한의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마재호입니다.